재생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버플스톰의 커맨드 앤 컨커 타이베리온 무어 미션 실황 중계 35화구요. 뜬금없이 나타난 외계인 종족 스크린에 의해서 지구가 크나큰 고통의 시작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부터 지구에 타이베리움이라는 광물이 있었는데 이게 인류가 사용하기에 약간 독성은 있어도 중요한 자원으로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베리움이라는 광물을 위주로 GDI하고 나드라는 두 집단이 싸우고 있었는데 그 전쟁 통에 타이베리움이 폭발을 하면서 그 여파가 얘네들의 스크린 이거를 뿌려놓은 스크린 종족에까지 다다르게 돼요. 근데 스크린은 이거를 타이베리움이 그 행성에 다 퍼져서 오게 된 신호라고 착각을 하고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지구로 들어왔는데 아직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족의 한쪽은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한쪽 무슨 해파리같이 생긴 사람이래 외계인이 아니다 이 정도까지 타이베리움이 퍼졌으면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나머지 생명체들을 몰아내고 이 지구를 테라포밍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작전을 진행을 해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냐면은 일단은 이 스크린이라는 종족 자체가 그 지금까지 스토리에는 없었던 외계 종족이라는 거고 타이베리움이라는 광물에 대한 아주 그 원론적인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엄청나게 약합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은 타이베리움을 이용해서 행성들을 테라포밍하고 그게 완료되면은 뒷정리하러 오는 애들이거든요. 본대가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지구에 온 애들은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과연 쌓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1탄에서 엄청나게 고생했던 기억이 많아갖고 옛날 공략본 찾아갖고 옆에다 서브모니터에다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여기에 써있는 테크 그대로 플레이를 할 거예요. 귀관, 그러니까 스크린 종족의 지휘관인 저죠. 주요 토착 거주민이라고 하면 지구인을 얘기하는 거고 소규모의 군대를 위임받았습니다. 토착 거주민을 최초의 외계인 타워 트레숄드 건설에서 몰아내고 진행 중인 검설 작업을 위협하지 않게 방어 능력과 공격 능력을 판단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세게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과연 제가 이 미션 플레이하면서 이 스크린이라는 종족에 대해 얼마나 아무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죠? 이게 전혀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만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빨리 일단은 이 토착 지역을 파괴하시고 방어 능력을 한번 확인해 보자. 한번 이거 푸시란 얘기죠? 네. 이렇게 보면 되게 강해 보이죠?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이 종족은 지구에 와서는 안 되셨어. 그거에 대한 얘기는 천천히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첫 번째 미션을 무사히 플레이 할 수 있을지 일단 전자력을 파괴하고 타이베리움이죠. 갇혀있는 타이베리움인데 이걸 먹고 아마 스크린 종족은 타이베리움을 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먹는데 회복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그 다음 이걸 끝나면은 전 병력을 11시 방향에 있는 보조 미션 지역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일단 이쪽 싹 정리했고 대충 부술 수 있는 거 다 부숴줘야겠죠? 이런 거 부수라고. 근데 얘네들 하나 마음에 드는 거는 보라색이라서 그게 참 좋아요. 유닛 누가 공격하냐? 어이씨! 뭔가 있어. 공격. 오케이. 잘 됐어요. 아직 이 지역엔 GDI 밖에 없는 것 같네요. 아무튼 부술 수 있는 거 다 부수고 다닙시다. 부셔와, 다 부셔와. 몇 개까지 부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 여기 써있네요. 파괴된 건물 수. 이렇게 10개 정도 부수면 되겠지. 지구인들아, 외계인이 왔다. 정신 차려라.
네, 외계인과 전쟁 중, 교전 중이라고 무전이 오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기거든요. 분쇄기 파괴되면 폭발합니다. 참 희한한 유닛이죠? 얘는 회복되나? 타이베리움에서 회복되면 좋겠는데 회복은 안 되네요. 계속 호소해야 되나요? 어차피 두 번째 칸 11시 방향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하니까 11시 방향 쪽 건물만 부숩시다. 15개 부셔야 되나? 몇 개 부셔야 되는지 안 써있니? 15개 맞네. 15개, 13개, 14개, 15개. 오케이. 됐어요. 15개. 그러면은 11시 쪽에 그 보조 미션이 하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 병력들이 이렇게 두 군데 있고 타이베리움 광맥들은 다 이렇게 있죠. 우리 여기 아마 여기 이거 밥집이에요. 밥집이 오면 생산 구조물을 파괴하시고 우리 본진이 오긴 왔는데 얘네들도 이게 좀 이상다. 모든 후위 전투 수송 건설 및 채취 유닛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9210회의 사이클과 해로운 영향 보진. 그래서 주기지를 구축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본진이거든요. 보면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구조물들을 파괴하래요. 런던이니까 아마 이거하고 이거 오씨 궁전 그러니까 전 외계인들의 저거를 파괴하는 거죠. 이코르 매장지견이 타이베리움이라고 하는데 타이베리움인데 얘네들 이코르 매장지라고 하네요. 일단 이걸 부수고요. 본진은 이쪽으로 가서 펴고 생산 건물만 만들래요. 과거에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생산 건물. 얘가 자체적으로 전력을 조금 생산을 하니까 그래서 발전소도 만들지 말고 무조건 저거만 만들라고 써놓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쪽 죽이고 이거 버킹엄 궁전이죠? 궁전 파괴 그리고 타이베리움 근처에 광맥만 깔고 보조 미션 클리어하는 즉시 이 보조 미션이 클리어되면은 즉시 오른쪽으로 가갖고 두 번째 요구를 깨래요. 그래서 본진도 두 번째로 옮겨야 되고요. 이거 채취는 할 수 있겠지? 본진을 두 번째 타이베리움으로 옮기고 이거 아직 안 부서졌냐? 아 얘는 얘가 지도 역할을 동시에 하네.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네, 이거 부서지면 바로 이쪽으로 향해야 됩니다. 이 드론보다 먼저 도착해야 되는데 의외로 속도가 빠르네. 궁전 파괴했고 네,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한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요거를 칩니다. 적들이 이거 보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지상 항공기 보병에 강한 애들 없나? 네, 보병에 강한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잡아주시고 밟는 거 되나? 밟을 수 있겠죠? 그렇지, 얘들도 일단 탱크형이니까 밟을 수 있을 거예요. 발자 무지근. 네, 이렇게 쭉 이동해서 밟읍시다. 무빙샷이 되기 때문에 얘 펼쳐놓고 여기에다가 다시 저거를 세워놓고 네 여기에다가 다시 밥집을 세워놓고 발전소부터 세워야겠다. 병력이 이만큼밖에 안 남았습니다. 얘네들이 참 이런 문제가 있어요. 궁전은 아직까지는 파괴할 필요 없고 이 새끼들 보게 궁전 파괴할 필요 없고 하베스터보다 이거 먼저 만들어야겠다. 적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네. 아니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분쇄기 쫙 뽑아줘. 어이 진짜 부순다 야. 이거 봐 얘네들이 파워 이렇다니까요? 뭐 이래 이게 진짜 웃긴 애들이에요 진짜. 아 이건가? 아 이거 아직 안 죽었다. 공격 방어탑 그리고 여기 전자벽 파괴했으니까 밥집을 만들고요. 야 맞다 겨우 막았다 씨.
베이스 언더택인데요? 우와 씨 이거 어떡하냐. 얘는 버려야겠네요. 그냥 하베스트만 피합시다. 나 보내주겠지? 그 다음에 터지기 직전에 팔면 돼요. 됐어. 이제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여기 먹고, 그러면 하베스터 두 대 운용하는 거는 맞고, 보병에 강합니다. 차량에 부분. 아, 얘네들은 차량에 강하구나. 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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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죽었다. 차량에 강하다. 차량이 별로 안 강한데요? 얘네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너무 약해요, 얘네들이. 왜 이럴까? 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얘네들 오는 것도 너무 무섭게 온다. 보병으로 상대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야. 큐는 뭐 만들어요? 아이고. 공격은 하니? 아, 공격을 하긴 하네. 이거 만들고, 파워가 없지만, 차량이 강합니다. 네, 하베스터 두 대 운영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버텨줍시다. 이거 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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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공격을 해! 제발. 얘들아. 계속 들어오죠? 얘네들이 유닛이 계속 나와. 계속 위쪽 기지로는 보병만 오고 아래쪽 기지로는 탱크만 온대요. 그렇게 써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싸우고는 있는데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거는 보병 기지 같아요. 아무래도 버텨. 네, 일단은 이거 두 대 이거 부수자. 요거 올리고 여기다가도 올려야 되나? 여기다가는 올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보조 미션 해결할 필요 없어요. 뭐 여유가 있어야 하지. 차량 막으려면은 발전소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재건 드론. 네, 포켓몬 궁전 파괴하죠. 아까지 거 궁전 파괴합니다. 네, 요거 잘 싸우고 있고 유닛들을 쭉쭉 뽑아줘. 버저 버저 그리고 버저 버저. 우리 타이베리움 참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이 탱크하고 야 탱크가 정말 많이 오네. 진짜 얼탱이가 없다. 얼탱이가 없다. 얼탱이가 없다. 합체 버저 합체 버저 합체 버저 따라가지마 합체. 그렇지 잘 싸운다. 그 다음에 맵 가운데 두 번째 보조 미션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부숴주시면 되는 거고요. 난 유닛 계속 뽑아야겠다. 그리고 여기 타이베리움 한 더 올릴래요. 얘 올려도 되겠지 지금? 올려도 되겠죠? 이거 내리고 저기다가 멀티기지를 한 더 세웁시다. 아무래도 저게 더 필요해요. 아무래도 멀티기지가 더 필요하니까 멀티기지 만들어 놓읍시다. 이거 수리되지. 수리해. 뒤로 빼라고. 이쪽 내리고 여기다가 내리고 이 정도 거리 되겠지? 거리가 되겠죠? 시장지 바로 올리고요. 제발 깝추지마. 제발. 난 지금 아직 얘네들이 뭐에 강하고 뭐에 약한지 모르겠단 말이야. 합체. 와 살려줘. 죽어요. 베이스 언더어택인데요? 뒤로 빼라. 뒤로 빼. 뒤로 빼. 이쪽으로 수리할 수 있어. 일단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탱크 기지를 부셔야 됩니다. 탱크 기지를. 개 같은 탱크 기지. 야 어려워 어려워 진짜. 좀 만듭시다.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이거 근데 왜 체력이 높아? 이거 그거죠. 영국의 깜짝이야. 영국의 빅벤이죠. 그러면 이 근처에 저것도 있나? 다리? 그건 없네. 네, 이렇게 싸우면서 가운데 다리 쪽으로 이동해서 저거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네요. 가운데 다리 이용해서 넘어가 갖고
그 공격을 주도하라 이런 식으로 제가 과거에 제가 써놨는데 일단 버저 팀! 버저 팀 들어갈 수 있는 곳 다 들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다 못 들어가 왜 이렇게 없어? 어 다 들어가 들어갑체! 그 다음에 잡고 이 정도면은 안정권일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 써놓은 그 저게 아 쪼그리? 그렇지 하나 더 깔아놔야겠다.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아씨 뒤로 빼 얘들아 우린 약해 우린 그냥 자원을 받으러 온 광부들이에요 광부들 올렸고요 이거 두 개 아 여기다가 뒀어 아 씨 옌뱅을 하고 있네 이거 부수자 부수장 적들이 안 올 때가 됐는데 계속 오네요 이쪽은 포탑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쪽에 보병용 포탑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온다 얘네들은 자기네 기지 근처에서 회복 안 되나? 되네 네 여기다가 여기다가 하나 더 깔고 파워가 없네요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죠 엄마 이게 무슨 포탑이야 1번부터 다 어디갔네 응. 야 이렇게 약합니다 약해 빠졌어 약해 빠졌어 이게 안 닿는다고? 거리가? 와 진짜 애졌다 진짜 애졌다 베이스는 지킬 수 있는데 베이스는 지킬 수 있는데 하베스터드도 뭐 죽진 않겠죠? 이걸 빨리 부수자 우리 만들 수 있는 유닛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니 더 한번 올려볼까? 테크를 올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쪽은 계속 지금 유닛만 오고 있습니다 스크린 종족은 적이 안 되기 때문에 건물 점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다리 무너뜨릴 수 없나? 있다! 아 다리를 무너뜨리면 되는구나 아씨 개꿀인데? 이거 몰랐다 와씨 나 멍청이였던 것인가? 그럼 얘네들 가운데로 오겠죠? 그럼 나 가운데 몰면 되지 나도 와씨 이걸 몰랐다니 멍충이였던 것이다 설마 고치진 않겠지? 아 고치는군요 멍충인가? 진짜 멍충인가? 나는 진짜 멍충이었다 다 부셔 그냥 만들면 부수고 만들면 부수고 이쪽 지금 안정권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하베스터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방어탑 혹시나 모르니까 방어탑 계속 세우면서 안쪽으로 들어갑시다 안쪽으로 들어가 Insufficient Fund인데 우리 테크 올릴 거예요 여긴 항공기 배치 가능하고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게 없네 돈도 없고 만들 수 있는 왜 들어가고 있니? 들어갈 수 있음 다 들어가 버저 팀 뒤로 빼 버저는 뭔가 들어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냐? 뒤로 빼라고 말 안 들을래? 이것도 부셔버린다 그럼 얘네들이 밑으로 오겠죠? 그렇지 아니 뒤로 가 다리를 이렇게 부수면서 가면 되는구나 이 다리도 그러면 부수면 되겠죠 참 웃기는 게임이었어 다리를 부수는 전담 팀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이럴 걱정이 없잖아요 이것도 들어오기 전에 부숴버리고 이것도 부숴버리고 좋다 이 작전이었네 이것도 부숴버리고 이것도 얘 뭐하니? 버저 뭐하니? 버저가 제일 문제야 제일 말 안 들어요 이걸 글쎄 또 고치러 오나요? 얘네들이? 오죠? 정말 환장하겠네 항공기 한번 만들어볼까? 고쳐봐 얼마든지 부숴주마 됐어
여기 지금 자원 많아요. 이제 지금 돌아오고 있죠? 우리도 간다. 아, 이거 고쳤네. 이제 들어가자! 저 들어가겠습니다. 러치 들어갑니다. 지금 방어탑 쪽에 이 정도 유닛이면은 그 공격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들어가보자. 들어가보자.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는 이동하면서 공격이 된다. 이 말씀. 네, 그래서 재빠르게 차량 쪽 기지를 부숩시다. New construction option. 라이더를 만들 수가 있는데. 좋았어. 좋아, 좋아, 좋아.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여기 먼저 밀고. 여기 부수자. 얘가 항공 검 차량형 강화내고 검을 부수. 다 모여. 버전은 공격해. 아, 버전은 사람 공격해. 사람. 너희들은 사람 공격해. 너희들은 이거 공격하고. 이건 뭐냐? 아, 포탑하고 차량하고 같이 있어서 헷갈렸어. 됐다. 어휴, 나 여기 너무 옛날에 너무 어렵게 플레이한 기억이 있어갖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지금 매우 수월하게 게임하고 있어요. 다행히. 오예, 이게 차량에 강하다. 되게 차량에 강한 유닛들 하면은 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엄마, 다 죽었네? 야, 다 죽었어. 잠깐만. 뒤로 빼. 다리 부수자. 다리 부서. 못 들어게. 아니, 이걸 못 부순다고? 진짜 점점 뒤로 밀리네요. 나 그러고 보니까 세이브를 한 번도 안 했네. 아, 건물도 같이 파괴하면서 움직여야 된다고 써있네요. 과거에 제가 써놓기를. 이거 어떻게 잡냐? 우리 편 너무 없는데? 이쪽 포탑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하나 팔고. 그리고 윙 나왔죠? 두 개밖에 안 나왔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땅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파인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지? 이제 빨리 공격해놓자. 좋았어요. 우리 포탑으로 얘네 지금 공중공격 가능한 물체는 없어요. 이건 날려봅시다. 아, 근데 얘 휙휙 돌아다니면서 싸울 텐데. 아, 그치. 안 돼. 네, 그러면 안 돼. 여기부터 치자. 여기를 치자. 대신 아까부터 자원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탱크 때문에 그런가? 여기부터 칩시다. 어쭈? APC를 만들어? 이거 먼저 쳐볼까, 씨. 나 APC를 만드네요, 얘네들이. APC를 자동으로 만들면서. 아니야, 얘네들 나이 너무 좋아. 밟아! 밟아. 조져. 얘가 탱크에 강하다고? 아, 얘가 보병에 강하다고? 그러면 탱크에 강한 애 셋. 하나, 셋 하나 모으면 될 것 같아요. 얘 지금, 아이고, 잡혔다. 잡혔다. 아, 막을 수 있나? 아,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어. 그리고 이거 4대 나왔고, 여기에 보시면 이거 부수고. 베이스 언더택이라고? 보병부터 잡을까? 얘네들은 비행기한테 맡기고 이것만 부수면 APC 안 나올 테니까. 그쵸? 일단 그 다음에 이거 잡읍시다. 그럼 이거 미리 무너뜨려. 진짜 게임 어렵게 한다. 아우, 힘들어, 씨. 젠장. 스톰 라이더. 이름 참.
네, 어택이 들어왔는데 무너졌어요. 이쪽도 빨리 무너뜨려. 무너뜨려, 빨리 무너뜨려. 쳤죠? 이쪽 끝났죠? 얘네들 오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됐다! 패스! 좋아, 씨. 뒤로 빼시고.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둘. 어, 됐어. 됐어. APC. 몰라. 싸워. 아, 싸우자 말고 돌아와. 싸우자 말고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나 애들 다 죽어간다. 어? 이거 언제 수리했냐? 일단 이쪽은 끝났죠. 이쪽은 끝났다고 보고. 보병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 땡꾸를 땡꾸? 일단 여기 막.. 아, APC 오네. 아니야, 난 잘 싸우고 있어. 난 잘 싸우고 있어. 이쪽 버저를 막아야겠다. 우리 공격 가야 돼. 더 이상 시간 끌면 이거 지금 안 나와요. 그게 자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버저로 시간 끌어. 버저로. 어, 돈이 없다. 이쪽으로 오니. 뒤로 빼. 왜 이쪽으로 오냐? 진짜 웃긴 친구들이야. 이게 사냥거리가 닿을 듯. 해보자 이거지. 가운데 길로 간다고. 이제 과거에 내가 써놓는 대로 가운데로 간다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건물들 다 부수면서 전진한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위로 오네요. 진짜 개념 없죠? 근데 지금 자원은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남아있는 애들만으로 싸워야 돼. 그나마 다행인 게 프레데터 탱크가 안 나오는 게 지금 그나마 다행인데. 이동. 스톰 라이더. 네, 잘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싸우고 있어요. 1탄이 이렇게 어렵다니까? 희한하게. 네, 돈이 없다고. 뭐 항상 돈은 없어요. 외계인들도 돈은 필요합니다. 죽었. 지옥으로 갔. 여기 미사일 런처. 아니, 그냥 걷자 얘들아. 걷기 운동. 보병을 발해봐라. GRS 기지 부수고. 스톰라이더는 지금 건물 내셔. 아, 피뿌리다. 피뿌리 계속 나오네. 아, 이거를 좀 많이 뽑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 계속 죽어나가. 피플 잡아라. 이거 잡아. 나 도저히 안 되겠다. 건물 잡고. 얘네들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받고 있는 건가요? 이거 부셨으면은 됐다. 유닛 먼저 잡아라. 스톰라이더 다 나갔다. 스톰라이더가 다 죽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얘는 보병 항공기에 강한 애들만 살아남았네? 그러면은, 그거 있잖아요. 뭐더라? 이론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이론에 따라서, 탱크만 오질라게 만들어라. 밟아라. 밟어. 됐다. 탱크만 오질라게 만들어요. 지금 살아남은 애들이 대보병 탱크들만 살아남았으니까, 우리는 반대로, 탱크 유닛들만 쭉쭉 뽑는 겁니다. 그리고 스톰라이더 못 만들겠어요. 지금 돈이 없어갖고. 뒤로 빼. 수리해야겠다. 휴. 어, 정신없어. 이 미션 너무 희한하게 어려워. 어, 그리고 이거 빼자. 얘 때문에 지금 방어탑을 세울 그게 안 나와요. 각도가 안 나와. 방어탑 세우러 가야지. 밟어 그냥. 쉣. 밟으면서 가. 그렇지. 그 다음에 다리 부수고. 스톰라이더 없죠 지금? 다리 부숴놓고 밑으로 갑시다. 밑으로.
부서, 아, 부서, 안 부서냐? 어, 밑으로 갑니다. 이거 싹 갈고 가야 돼. 어, 저것만 싹 갈고 옵시다. 이거 폈냐? 어. 이 정도 거리면은 버저가 다 닿겠죠? 버저가? 버저 하나 팔고. 어. 죽여! 다 죽여! 아, 이걸 죽여. 이거 지금 탑이 멈추지도 몰라. 탑이 멈추지도 몰라. 봐봐. 멈추잖아. 왜 그 자꾸 가운데로 올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에잉. 에잉다. 이거 부셔. 이번 부대는 끝난 거예요. 근데 왜 끝났다고 안 뜨냐? 아, 이 탱크는 보병을 못 깔아먹게나? 아, 그런가 보네? 아유, 씨. 그러면은, 보병에 강한 애들을 다섯, 셋. 우리가 보병에 강화돼요. 뭐, 저는 잘 체감이 안 가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뒤로 빼고, 아, 이거 빼야겠다. 버저 찍고, 버저 두 대로 방어 찍고, 물통 많으니까 이거 하나씩 만들까요? 이미 부서지긴 했지만. 타이베리움이 하나도 없네요. 타이베리움이 하나도 없다. 회복해야 돼요. 지금 체력 회복해야 되니까 뒤로 빼자. 대단하게 뒤로 빼. 이거 건물 다 부셔버리자. 아, 또 가운데로 가. 아, 얘들아, 얘들아, 정신 차려. 여긴 지구야. 아, 이 탱크, 그니까 차량 탱크들은 보병을 못 깔아뭉개요. 대신에 버저하고 결합시키면 아마 싸울 수 있겠지? 어. 부셔. 부셔! 보병 달려온다. 밟어. 엉금엉금. 대보병 탱크는 이게 유닛을 밟을 수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는 보병 많이 들어가면 되니까 보병 많이 만들고 잘하고 있어요. 지금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별로 만족하진 않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는 상태예요. 야, 수리 좀 하자. 수리, 버저 수리. 버저가 꽤 괜찮구나. 이거 뭐 싸우고 있는 거야? 뭐야? 아, 싸우긴 싸우네요. 난 쟤네 안 싸우는 줄 알았어. 너무 후져갖고 심장센터를 올렸는데 할 수 있는 게 항공기밖에 없냐? 야, 이거 들어가는 거 봐라. 베이스 언더택이요. 어, 괜찮습니다. 성장 가속 장치. 두 번째 성장 가속 장치. 성장이 가속이 되긴 되는 거야? 수리 좀 받아. 수리 좀 받고 와, 제발. 얘들아, 수리 좀 받고 와. 보병은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어요. 보병이 강합니다. 이긴 한데 이거 찍자고 보병 때리긴 좀 그래요? 여기다가 성장 가속 장치 하나만 더 만들면은 저거는 해결되는 건데, 보조 미션은 해결이 되는 건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아있는 애들이 너무, 보병들이 제일 무서워. 왜냐면 지금 보병을 깔아뭉갤 애들이 없어요. 탱크가 보병을 깔아뭉개줘야 되는데 안 깔아뭉개. 정말 위대한 애들이야. 부터! 변신! 버저 합체한 거지. 그러면 이쪽 다리 부수고 우리 밑에서부터 올라갑시다. 아, 부수지 말자. 부수지 말고 공격을 계속 이쪽으로 하게 유도시킨 다음에 우리가 위로 갑시다. 저장해놔. 나름대로 머리 굴린 거예요? 나름대로? 여기에 3번 만들면 모든 기술 장치가 만들어졌고. 아, 빌딩! 응? 무슨 업데이트? 예상치 못한 발전. 토착 거주민 없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 이게 폭발하고 난 거 보니까 아, 이 지구는 멸망을 했구나 하고 갔는데 사람이 꽤 많아요. 무기 기술 인수 17.4. 그래서 가설, 누군가가 불완전하게 타이베리움을 파괴시켰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잘하네.
니들 다 해먹어라. 니들이 다 해먹어라. 네. 그 다음에 탱크 둘, 셋, 둘. 이렇게 준비해둡시다. 우리는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네, 부서 나가면서. 왜냐면은 지금 여기가 건물들 때문에 뭐가 좀 그게 안 돼요. 이동이 안 돼요. 얘네 건물 먹어라. 제발 건물 먹어라. 죽여버려. 버저가 너무 빨리 죽어. 버저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얘네들 싸움에 잘 만들어주고 있지? 들어가. 이거 부셔. 평평하게 만들어. 땅을 일단 땅을 평평하게 만들자. 그 다음에 공격. 아이고. 탱크. 보병 잡어. 보병 잘 잡는 애들만 보병 잡어. 보병 잘 잡는 애들은 보병 잡고, 탱크는 건물 같이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작전을 세우면 되겠네요. 잘 싸운다. 보병에 가능한 애들은 방어 태세로, 그 다음에 탱크들은 공격 태세로. 이런 식으로 게임하면 됩니다. 죽여! 밟어! 나 점점 외계인들 간다. 이미 외모는 외계인이지만. 우후! 네, 벙커 터뜨리고요. 이렇게 다 죽었네요. 배럭만이라도 부수자. 네, 이렇게 해서 1차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슬픈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뭐 이 정도면은 계속 그냥 어택당만 갈까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돈이 있냐? 자, 여기도 빼봐. 저쪽으로 옮기자. 드론 이쪽으로 옮겨갖고 타이베리움 저걸 하나 더 만들어. 아, 또 온다. 씨, 뒤로 빼. 우리 버저 하이브가 알아서 해줄 겁니다. 버저 하이브. 배럭을 배럭이 하나 더 있구나. 아, 배럭 또 지었어. 씨, 미쳐불어. 우리 밑으로 가고, 얘네들이 이쪽에 정신 팔려 있는 사이에 우리는 밑으로 계속 공격을 진두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놈 이거 잡으러 간다. 귀여운 것들. 그렇게는 안 되지. 나쁜놈들아. 아, 얘는 이런 under attack. 베이스도 under attack이고요. 괜찮아. 이길 수 있을 거야. 아마도 이길 수 있을 거야. 펴! 그다음에 바로 올리고 하베스터 한 대만 이쪽으로 미리 보냅니다. 나 지금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애들 모이긴 모이냐? 돈이? 이쪽으로 모이라고 시키고. 아, 이 것들 진짜. 얘는 돈이 무한이야? 왜 이런디? 이쪽에서 만들자. 스피어 깨. 방어탑 90, 73 하나 팔아도 아! 안 되는구나. 진작. 얘 공격 들어오네요? 큰일 났네. 괜찮아. 보병이 있으니까. 대보병 탱크가 있으니까 보병만 우선 때려요. 보병만 우선 때려. 그렇지. 미사일 보병만 먼저 때리면 이거 놓고, 네, 그 다음에 미사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잡을 수 있어! 아니, 이거 잡으라고. 유닛을 잘 잡는 탱크가 빨리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알아, 임마. 나 여기 팔 거야.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아, 그래도 저게 모자라네요. 됐다. 이제 여기서 계속 뽑아야지. 아니면 씨 버저 뽑을까? 유닛이 많으니까 아예 그냥 땡버저로 그냥 확 가버려? 너 수리해. 일단 여기 하베스터 문제 없고요. 돈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여기서 버저를 겁나 뽑아볼까 한번? 이거 팔아. 버저 엄청 빨리 만들어지거든요? 베이스 언더 어택 무시하시고요. 버저 다 붙어봐. 버저는 살아있는 것보다 붙어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오우 얘 왜 이래. 버저를 이렇게 꼬물꼬물. 버저가 엄청 빨리 만들어지는구나. 둘둘둘둘 됐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조금만 더 힘내자 얘들아. 우린 해낼 수 있어.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군대를 줄 거면 좀 센 걸 주든가. 그죠? 얘네들은 자원을 채취를 안 하는데 적들이 막 나오잖아. 내가 어떻게 이겨 이거를 상식적으로. 버저 베이스 언더어택 무시해요. 이거 한 대 부서질 거. 내려와. 오케이 됐다. 어떻게든 됐다. 여기 평평하게 만들고 넓은 장소에서 싸웁시다. 버저는 건물 공격은 못하는데 그거는 돼요. 아이고 잠깐만. 얘들 너무 약하다. 버저 그만 만들어. 땡꾸 죽이자. 일단 배럭부터 죽여. 일단 배럭 죽였고요. 벙커 죽이고요. 포탑 죽이고요. 아니 이건 또 물량도 아니고 파워도 아니고 GDI와 노드의 단점만 모아놓은 정말 극단적으로 정신같은 종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죽어라 제발. 됐다. 끝났다. 공격하는 걸 먼저 쏘라고. 왜 말길이 못 알아듣지? 오케이. 아니 오케이가 아니야. 됐다. 보병 잡아라. 아니 보병이래. 보병 탁 잡아라. 잡아라. 됐다. 아 이걸 또 세웠어? 됐어요 이제. 다 끝났어. 얘들아 끝났다. 고생했다. 아직도 지구를 침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변하지 않았을까 얘네들? 스멜. 돈만 많으면 적들이 우리 편이야 무작정 만들면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끝. 휴. 보자 한번. 혼란 캠페인 정말 혼란했어요. 토착 거주민 센터 파괴를 하긴 했어요. 타이베리움 매장층 주변에서 발견되는 모든 토착 거주민을 잡았고 그래서 트레숄트 건설을 준비하고 준비하자 이런 느낌으로다가 승리를 했습니다. 아 머리 아파 씨. 진짜 이 종족은 정말 이제 많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한 건 아니지만 캠페인 플레이 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최악인 종족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고 그것도 쉬운 난이도죠. 그게 참 웃기는 게임입니다. 두 번째 미션이 뮌헨이네요. 뮌헨 쪽으로 가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